예, 이번 시간에는 고려 소교, 고려 가요죠. 고려 가요라 이걸 이제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고려 가요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셨겠지만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요. 또는 여요라고도 해요. 여요. 고려의 가요라 해서 여요라고도 하고요. 상당히 그 명칭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별곡이란 말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시는 이 책에서는 소교라고 이제 고려 소교를 또 줄여서 또 소교라고도 합니다. 고려를 빼고요. 소교란 말도 하는데 이걸 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교라고 했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고려가요 연구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아예 과목 자체가. 고려가요 연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고려가요라고 많이 그 호칭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책에서는 고려 소교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고려 소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소교가 상당히 이게 그 뭐죠? 진도가 할게 많아가지고 소교만 끝내도 오늘은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책을 한번 보실래요? 10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가 소교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소교 끝내면 엄청나게 잘 나간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소교가 워낙 지금 나갈 할게 많아서요. 그렇게 좀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말씀 들리시나요? 말 들리시나요? 네. 예, 한 말씀씩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음소거 좀 하고요. 다시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끝날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강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여러분 교재로 어디냐면, 그 앞에 개관은 별로 볼게 없으니까 103페이지를 펴세요. 페이지. 103쪽 펴서, 자, 오늘은 고려소교 끝낸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자, 일단 소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소교에서 이 소교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소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교는 이제 그 뭐랄까요? 백성들의 노래죠. 쉽게 말하면 속세의 노래니까. 이 소교라는 말이 속세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노래인데 자, 거기 이제 보세요. 소교는 그래서 이 소교는 음악적 성격이 강하다. 음악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103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라질지 모르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100, 이 소교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요. 자, 그 밑에 첫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만들어지고 향유된 우리말 노래인 소교는 민간 노래로서, 거기 계속 밑줄 좀 치세요. 민간 노래로서 그 밑에 성격, 궁중 노래에서 성격이나 양면성 때문에 논의가 다각도 있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간 노래.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궁중 노래 동그라미. 그다음에 양면성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하나가 민간 노래면 이게 궁중 노래라는 거죠. 자, 민간 노래가 궁중에 뭐 했다?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궁중에 유입이 됐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거기 다섯째 줄쯤 내려가면 장가부터 나오죠. 장가, 별곡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소교, 고려가요, 그다음에 소각가요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음을 잘 모르시면 소각가요라고 써놓으세요. 소각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이제 조선시대에 쓰였어요. 이게 장가라는 것은 긴 노래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와 장가가 있는데 보통 시조를 단가라고 하고요. 장가는 보통 가사를 장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가라고도 이게 소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 가사도 장가란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노래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장가라는 명칭이 이제 뭐 쓰였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야 단가.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소교라는 것은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소교는 궁궐에서 가창됐다. 궁궐에서 쓰세요. 필기. 가창됐다. 자, 그리고 이 소교는 이 뭡니까? 조선 궁실에서. 궁실에서 전승되어 불려진 노래다. 자, 이거 좀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넘기세요.
자, 104쪽. 104쪽입니다.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넘어가면. 자, 거기 이제 별곡이란 말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별곡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지우고 하겠습니다. 오늘 필기할 게 엄청 많아요. 자, 첫째 줄에 이제 별곡이란 말이 나왔는데 왜 별곡이냐. 자, 이 고려가요에서 이제 별곡의 대표적인 게 한림별곡. 아니, 그 경기체가의 한림별곡. 고려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고려가요의 서경별곡. 이건 고려가요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별곡 있죠. 자, 이것도 고려가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려가요를 만약에 별곡이라고 해버리면 경기체가가 포함이 돼버려요. 저 별곡이라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고려시대 시가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작품군이 있는데, 민간의 노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별곡, 이게 고려소교라고 써놓으세요. 고려소교.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별곡, 거기다 쓰세요. 경기체가. 이걸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별곡류, 이건 고려가요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 헷갈리면 다시 쓰세요. 한림별곡류, 이게 경기체가라는 뜻입니다. 경기체가. 일단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 소교라고 할 때 속자는, 자, 사람이 계속 어떤 곳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 인자죠. 입구자죠. 사람이 어떤 곳에 계속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짜기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관부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백성의 생활 공간이 민간이다. 요는 정해진 작가가 없고요. 우리가 민요 이런 말 했죠. 민요. 백성들의 노래. 생활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궁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의 노래였는데 이런 점에서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노래 중에 궁중무악으로 향유돼요. 궁중무악으로 누려진다는 거죠. 기록으로 남은 동동. 자, 동동은 제가 다 이야기했죠. 북소리, 둥둥. 북소리. 그 다음에 정석가. 이거는 정이라는 악기와 석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그 노래 중에 궁중부악으로 향유되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소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궁중의 노래가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소교는 어쨌든 민간의 노래에 기원을 두고 이게 궁중부악으로 수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궁중노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변계 과정을 거쳤다. 거기 한자로 변계 과정 보이시죠? 변계 과정. 변해지고 고쳐졌다 이런 말이에요. 변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거는 건너뛰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고려시대 노래가 민족 시가 중에서 시가사에서 중요한 위치는 우리, 그 다음 밑줄 써요. 우리말을 소리난 대로 적는 한글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자, 밑줄. 그 밑에. 한글로 표기된 고려시대 시가 중에 민간 노래의 기원을 두고 있는, 자, 오른쪽, 105쪽입니다. 작품군에 대한 명칭으로 소교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쫙 밑줄 주세요. 자, 이 책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소교다. 명칭을 소교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105쪽. 그 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영향가 없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05쪽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105쪽에. 자, 이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소교는부터 시작해서요. 할 수 있다. 자, 요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자, 볼까요? 소교는 고려 후기에 앞시대인 신라시대의 노래와 고려시대에 불린 민간의 노래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발생한 일어났죠. 자, 신라 시대 노래가 뭐였죠? 신라 시대 노래 향가. 고려 시대에 불린 민간 노래. 이거는 이제 고려 가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노래고요. 자, 악부시. 자, 악부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악부,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원래는 이제 한무제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한무제 중국에. 그래서 이제 악부시의 형태를 통해서 그는 사대부 계층에 수용이 되죠. 그리고 궁중무악. 궁중의 무악이란 것은 뭐냐면 춤출 무자의 노래 음악 악자예요. 한자로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학입니다. 무학. 그래서 무학 형태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궁중으로 수용되다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한글로 정착한 시가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한글로 정착한 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출석 수업이 아마 이 고려 소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이 출석 수업 들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소교의 전반적 성격 2번. 자, 여기다 그렇게 쓴 땡땡하고 미녀로서의 성격 플러스 궁중 악으로서의 성격.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 바로 남녀 상열기사라고 나옵니다. 자, 상열의 동그라미. 상열. 상열을 한자로 쓸게요. 서로 상자에 기쁠 열자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기쁠 열자. 서로 기뻐하는 노래. 그래서 조선조 선비들이 소규에 내린 정의가 남녀 상열기사다.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랑과 이별, 이런 것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조금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요로서의 성격과 궁중 노래로서의 특성이 가졌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민간의 노래가 궁중 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뒷장 넘길게요. 106쪽.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격이 드러내는 소개 내용을 보면 넘겨보세요. 첫째 줄. 자, 남녀 이별과 사랑. 가시리. 가실이 있죠? 자, 가실이도 가실이, 가실이 있고 하다가 거기 써보세요.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부성 발언이다. 자, 그리고 동동, 쌍화점. 쌍화점은 도트랑 만두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서경별곡. 길삼을 끊고서라도 당신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 중에서 가장 화끈한 여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상당히 좀 수위가 높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서경별곡에서 이 시적 화자는 시적 화자 중 가장 화끈한 여자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내 남편을 이제 사공이 대드다 주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남편이 카사노바다. 그런 이야기죠. 읽어보면.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 다음에 뭐 만점춘 별사도 있었고요. 정석가 다 있죠. 남녀의 사상이다. 아, 상사다. 상사. 생각할 상자에서 생각할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인 성격 표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리지사. 그 한자 비리지사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교재에 이게 수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보세요. 7째 줄 정도에 보면 비리지사라고 이제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리자가 이렇게 쓰여 있다면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개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옛날 책이어서 안 개정됐으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272자이니까 틀렸어요. 속될 리자. 이게 속될 리자거든요.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속되겠죠. 속될 리자입니다. 그래서 음사, 음탕한 노래. 음사는 음탕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의 내용은 남녀 상열기사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처럼 저질적인 가사로 된 노래는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이걸 써보세요. 사리부제. 원칙 한자 있죠? 자, 이때 리자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때 리자도 이렇게 써야 돼요. 속되어서 이제 실지 않는다. 끝에 있는 제자는 실을 제자거든요. 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라는 그런 물원에 수록되어 있는 소교는 그런 유학자들이 볼 때 이제 그 건전한 내용으로 된 작품들을 선별해서 실었을 정도로 매우 크다. 그래서 원래 노래를 이제 취향에 맞도록 정제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남녀 상열지사는 한 여인이 하춘화 노래 중에 날 버린 남자라는 노래 있지 않나요?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여인이 날 버린 남자를 연모를 해. 날 버렸지만. 하면서도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죠. 할 말 다 하면서도. 뭘 통해서? 시적인 화자.
신적 화자를 통해 대리만족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노래죠. 이것의 남녀 상혈지사적 표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다. 충신 연주지사다.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예, 남녀 상혈지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필기해 주세요. 충신 연주지사의 남녀 상혈지사적 표현이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구전성이라고 나왔죠. 구전성. 이 구전성은 거기다 땡땡하고 쓰세요. 민간 노래의 속성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내려와 볼게요. 내려오면 끝에 밑줄 치세요. 그런데 다음에 구전성이부터 쭉 해가지고 되기도 한다까지. 구전성이부터 되기도 한다까지. 그래서 구전성이라는 것은 원래 기록수단을 가지지 못했던 민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요나 소라 등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소교가 구전성을 지녔다는 사실은 기원이 먼 민간 노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상처가, 그래서 방아 노래죠. 노동요. 또 사모곡, 어머니를 그리워한 노래죠.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그런 노래, 시집살이. 또한 처용가. 다 여러분 공부하신 거예요. 107쪽의 첫째 줄. 그래서 이제 향가. 처용이 문신이 되었다. 이것도 있죠. 오방처용무라고 해서요. 오방처용무. 그러니까 뭐죠? 동, 서, 남, 북, 중앙. 자, 이게 없으면 사방이죠? 이게 있으니까 오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오방에서 처용무가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 신이라는 거예요. 동쪽문, 서쪽문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와 함께 소교는 일정한 내용의 넘나듦이 많은데 민요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소교가 민요의 기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석과 서경별곡에 보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뭔지 알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거 다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쓰세요. 현대어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딴 그칠이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또 즈문해라 천년을 외오곰 혼자서 여신들 지낸들 믿음 신 있단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죠. 만전충별사에 벽이시더니 뉘러시니까 뉘러시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지 않겠다. 내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 너를 뭡니까? 불러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안 불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의 주인공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과정곡에 나오는 거죠. 정과정. 그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런 얘기고요. 만전투별사 아소니마 원대평생의 여엘살 몰아없애. 그러니까 당신을 여의는 것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여의는 것을. 이상곡 설이 밟는 노래. 이거 다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고전시가 강독책을 다시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교가 민요의 구전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작품이 장으로 나누어지면서 렴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밑줄 세요. 장으로 나눠지면서 렴이 쓰이고 있고 흥을 돕기 위한 조운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생활정서의 예술적 관용. 자, 여기서는 3번에서는, 땡땡하고 쓰세요. 민중의 생활정서가. 자, 민중의 생활정서가 예술적으로 반영된 것이. 예술적으로 반영된 것이 소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교의 성격은 삶 속에서 형성된 화자의 생활 정서가 소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정서, 그리움, 서경별곡, 가시리, 동동, 정석가, 또 사친과 효도, 사모곡, 상저가, 남녀의 상사, 이게 노골적으로 노래한 게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 또 현실 개척의 의지,
청산별곡과 문신신앙 처용가가 했죠. 그 명저부터.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정서가 작품 속에 반영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삶의 사실적 예술적 반영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단락을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발생,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요는 그것을 만들고 즐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와 내용으로 꾸며져야 된다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연장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4번 연장의 형태. 자, 여기서 이제 연장의 형태는 뭐예요? 이게 이제 궁중무악으로 연계된 특징이죠. 바뀌어지는 거. 자, 이걸 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을 연자죠. 한자로 쓴다면 장이죠. 연장이 있고 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의 모든 작품은 형태에 있어서 주기적인 반복의 구조. 밑줄 주세요. 주기적인 반복의 구조. 그래서 동동, 청산별곡 이런 것은 후렴을 사용하죠. 그렇죠? 얄리얄리 얄라시형, 얄라리얄라 이런 거 있죠. 장을 나눈다는 거죠. 또 가시리 상저가 유구곡이죠. 유구곡, 뻐꾸기 노래 이런 것처럼 장이 나눠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시리는 그 밑에 보면 위 징질과 태평성대가 반복돼. 상저가는 희에 희아에가 반복돼.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제 그 노래가 되는데 이 반복이 결국은 요즘의 유행가의 어떤 그 반복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자, 백구쪽. 자, 백구쪽을 보시면 5번 표현의 개방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표현의 개방성은 노랫말로 수용되기 곤란한 성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소교가 만약에 개방성이 없다. 그러면 궁중 노래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교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 5번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적 속성. 그러니까 개방성, 세계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다시 또 궁중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라 할까요? 고쳐진다고 할까요? 바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 이 쌍화점이라든가 이런 작품이 아마 궁중으로 유입이 되기 전에는 더욱더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궁중으로 유입이 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구쪽입니다. 백구쪽을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여덟째 줄 정도 내려와 보세요. 그 결과 다음에 밑줄 주세요. 자, 다른 시기의 시가에서 보기 어려운 직접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하며 사실적인 표현이 중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소교가 그 다음 단락입니다. 표현의 개방성은 수용과 변계에도 구실을 했다. 이게 동동이에요, 동동. 이 동동은 이제, 동동도 시작할 때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제 뭔가를 추권하는 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동동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그 1년을 뭐라고 하냐면 축수의 노래라고 그래요. 만수무강을 기원한 노래, 임금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원래는 이런 노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민간 노래 개방성. 자, 궁궐로 유입이 돼요. 궁중 유입. 되면서 1년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앞과 뒤에 목적성을 지닌 가사를 삽입하면 송, 이게 송도입니다. 송도 한자 써놓으세요. 빌송 빌도 자예요. 빌송 빌도. 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송축. 음연다. 그래서 정읍사 처용과도 마찬가지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처용이 나래, 그 밑에 나래입니다. 나래. 나래라는 것은 뭐냐면 사악한 것을 쫓는 그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벽사진경이라고 하거든요. 사악한 것을 쫓고 경사스러운 대로 나아간다.
또 이걸 이제 축사라고도 하죠. 사악한 것을 쫓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넘겨서 소교의 범주와 변개 과정. 110쪽입니다. 소교의 범주. 자, 소교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주 자체가 소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백성들의 노래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주로 중심이 되는 그런 노래를 이제 소교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자, 111쪽 보세요. 111쪽. 자, 첫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111쪽의 첫째 줄부터 보면 시간은 그 다음부터 볼게요. 소리의 기본 성격인 고저 장단, 높고 낮고 길고 짧고. 특성한 배열 음수. 그다음에 명, 구. 주기적인 반복, 음의 확장, 행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율격. 염, 염루 하여튼 염이 나오면요. 후렴이라고 써 놓으세요. 후렴. 수반하는 분장, 장을 나눈다는 거예요. 분장 형태. 아분, 운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대꾸, 그 다음에 기승전결. 자, 이런 규칙에 맞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락은 소개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작품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이다.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111쪽 두 번째 단락. 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뭐 소개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록수단이다.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도 밑줄 있어요. 기록수단이다. 인간의 노래인 민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작품이 중심을 이루는 소교가 지배계급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록수단 두 가지다. 하나는 한시 표시, 한자 표시, 또 훈민정음으로 인한 한글 표시, 이런 거라는 거죠. 소교는 이제 보통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112쪽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쪽. 113쪽입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단락, 그 밑줄 있어요. 소개의 범주를 형성함에 있어서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작품의 향유계층이다. 자, 그 한자 향유계층. 이렇게 있습니다. 누리는 계층이란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교는 민간의 노래에다가 또 나온 거죠. 궁중무악.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문자로 정착된 소교는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민간 노래로서의 성격과 궁중무악으로서의 성격이 공존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다 계속 앞에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민요는 익명성, 이름을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작자를 알수 없어요. 특별한 향유층을 지목하기 쉽지 않은 특성. 노래를 만든 사람과 부르고 즐기는 사람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작자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쨌든 삶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이런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자, 114쪽. 자, 114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그래서 이 소교의 2차적인 향유층은 민간 노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수용층과 이렇게 나오죠? 114쪽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전체 네모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소교의 2차적인 향유층은부터 보인다까지. 그래서 2차적인 향유층은 민간 노래를 수용한 수용층, 그것을 즐기는 계층. 중요한 것은 수용층이다. 일정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민간의 노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사람들은 고려사의 간신으로 기록된 오잠이나 김원상 같은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예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무당이나 노래 잘하는 기생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그 성색을 좋아하는 왕의 취향에 맞는 것을 민간에서 가져오거나 새롭게 개발해서 환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임금의 눈에 이제 그잘 뭐랄까요, 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밝힌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들의 그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소교 향유 계층, 소교를 누리는 계층이죠.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는 뜻인데, 이 소교의 향유 계층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제 조선을 세우고 이끌어간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이라는 거예요. 이 지배계층이 역성혁명이잖아요. 역성혁명이 뭔지 아시죠? 바꿔버린다는 거죠. 바꿀 역자 아닙니까? 역성. 이걸 바꾸는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죠? 92년에 조선에서 건국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92년, 정확히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를 안정적으로 꾸민 왕이 115쪽 보세요. 태종, 세종, 세조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통치했던 시기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군주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수백 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송도, 송축은 아까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자 넘어가세요. 116쪽 넘어가면 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할때 나오죠. 고려 말에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왕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개 과정을 거쳐서 궁중무악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조선 초기까지 궁중에서 향유되다가 성종대에 이르러서 훈민정음을 수단으로 하면서 이런 그 악보집이죠. 수록된 우리말 노래를 소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한 5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소교의 변개 과정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소교의 변개 과정. 116조. 소교의 변개 과정. 소교가 어떻게 고쳐졌느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정읍사부터 나오죠? 백제 노래다. 현존하는 백제의 마지막 노래, 동동 고구려 시대 노래다. 가실이 구전됐던 민요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소교는 여러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형태가 많다. 장과 장 사이에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산별곡입니다. 오른쪽. 청산곡과 청해곡이 있다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사러리 사러리랏다 청산에 사러리랏다가 있고요. 사러리 사러리랏다 발 아래 사러리랏다. 바다에 산다는 걸 바다에. 이두 개의 장이 결합된다는 걸 청산장 바닷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바닷장이라고 하지만 청해장이라고 하는 거죠. 푸른 바다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전충별사도 장과 장 사이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서 아마 여러 작품이 혼합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좀 어색한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거기 이제 이런 양상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위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동동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장이 13장에서 손님이 가져다 물었다는 가사는 앞부분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제가 이것도 다 이야기했죠. 동동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젓가락을 내가 사랑한 사람 앞에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어버렸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현존하는 소교는 민간에서 전승되던 여러 작품들이 합성을 하면서 궁중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자, 합성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소교 중에는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동동과 정석가의 서장은 내용으로 봐 임금의 만수무강을 찬양한 송축의 노래로 보이는데 두 작품 모두 뒷부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아부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줄. 이와 함께 또 다른 지적해야 될 것은 작품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송도에 내용이 들어간 경우이다. 송도랑은 빈다는 거예요. 석영별곡의 중간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만전중별사와 이상곡의 아소니마 이런 것이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밑에 보세요. 118쪽. 자, 뭐예요? 정형성 동그라미.
쌍화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쌍화점은 궁중의 소리고 형태로 공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궁중부학으로 수용되면서 새로운 노래들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악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악부. 작은 악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악부. 고려사에서 이제 이런 삼장, 그다음에 사룡이죠. 사룡 노래가 한역됐다. 고려사에서 이 노래를 신성으로 말한 점으로 보아서도 처음에는 하나 또 혹은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가 궁중부학으로 사용되면서 네 개로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까지 밑줄 쫙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밑에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현존하는 쌍화점은 있죠. 처음에는 한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노래였다가 궁중부학으로 수용되면서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서 완벽한 모습을 갖췄다. 이게 결국 이 쌍화점이라는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손목 잡는 아저씨예요. 절에 갔더니 주지가 손을 잡았다. 뭐 그런 거죠. 우문용이 손을 잡았다. 뭐 휘야비 아랍인이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누가 소문내요. 소문을 내서. 기분 나쁘다. 자 이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